하드라이요. 하이요. 용용이 레고를 아, 이게 준비했습니다. 용용이 레고인가요? 공룡 용용이 용용이. 호비 선생님이 용용이 선생님의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주문하는 대로 제가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일단 뜯을까요? 일단 뜯어야죠. 네, 뜯어서 안에 저도 지금 처음 뜯는 거라서 이렇게 들어 있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느낌상. 우와, 이야. 오늘 만들 건 용용이, 이건 용용이 공룡. 쌤 드리고요. 용용이 쌤 보시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이건 이게 맞습니다. 등이네요, 등. 아, 등인가요? 아, 네. 등이네요. 네. 네. 그리고, 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요걸 이렇게 꽂네요. 그래, 맞아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몸통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몸통. 팔이랑 다리를 꽂을 거예요. 등어리. 등어리, 등어리. 네. 이제 목을 꽂아야겠네요, 목. 자, 이제 뭘할 거냐면요. 네. 손을 만들 거예요. 네, 손. 그럼 얘는 좀 놔둬도 되겠네요. 네. 지금 손만 만들어진 공룡 어, 약간 거북이, 거북선 같은데? 거북선, 네. 뒷발 있는 거북이, 개구리, 어, 개구리. 아, 개구리 느낌 좀 있네요. 네, 얼티니 같아요. 네. 자, 이젠 꼬리 만들 거예요. 네. 꼬리 붙여주세요. 우와, 꽤 큰데요? 그러네요. 이제는 약간 악어 같아요. 자, 이제 다리를 만들어 볼까요? 네. 우와, 진짜 멋있다. 근데 꼬리가 없으면 지탱 못 하시는데요? 서 계시질 못하네요. 자, 이제 머리를 만들어 볼까요? 이제 남은 게다 머리겠네요. 우와! 끝났어요? 끝났어요. 부품이 좀 남았는데? 아, 그거 버려요.
어, 썸네일 만들어요. 썸네일. 썸네일 어떻게 만들까요? 자, 한번 찍어볼까요? 네. 제가 입을 벌릴게요. 걔도 네. 입을 벌리고 저를 볼게요. 아. 아, 됐어요. 썸네일 만들었어요. 됐어요? 네. 아, 용일쌤하고 같이 용용이를 만들어봤습니다. 어, 방학 때 시간이 많이 남는데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고 사서 만들어보시면 시간이 잘 갈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난감 교실이었어요. 빠이용! 빠이용!